자, 파이널 쇼다운. 아, 나 이거 여태 안 하고 있었구나. 잠깐만요. 내가 요즘 목하고 머리가 그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즘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조금은 풀자. 조금은 헐겁게. 한 2점으로. 고생길이 보인다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안 되면 또 아, 내일은 또 중계해야 되지. 다크툰. 한번 줘요? 택다운 시켜달래요? 여기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여기 다 나오지? 플로톤하고 같이 어디에 날라가 버렸다. 비지트 모기가 여기에 있는데. 아, 이거? 아, 저거 못 먹었다. 하나. 아, 됐다. 다행히 한 방에 끝났다. 더못 올라간다고? 잠깐만. 아, 이거 주먹 때문에 내가 엔간하면 살고 싶었는데.
아 저거 그거 저 위에 뭐 보너스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내가 일부러 이런 건데 안 먹을래요? 아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거 맞고. 못 올라가겠는데? 아! 근데 다시 내려가야 되네? 허이씨 뭐가 더 막혔어. 아, 에이, 오늘 못 끝낼라나? 아 나이스. 됐다. 겁나 안 보인다. 아, 여기가 문제인데. 됐다. 안 돼.
에라이. 반동 받는 방법을 안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됐어. 아, 저기 올라가기 싫어, 또.
아나 방법은 알겠는데 게 아닌데 하나 아. 알겠는데, 다시 깨야 돼.
와. 아이템이 있네.
헐? 뭐야, 여기 왜 빠져? 저기로 어떻게 가니? 피 세 개로 깼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아이씨, 보안을 없애. 야이씨. 막 스피드도 없는데. 참 이건 심했다. 여기 한층 올라가는데 여기 밑에 떨어진다고 죽는 건 좀. 어렵지가 않다고 이게? 글쎄요. 이러고도? 아이씨. 왜 어렵게 만들긴요? 어려운 게임으로 만든 거지. 아, 진짜.
저거 속도 안 맞는데? 거 봐. 죽겠다. 고양이 마리오라고? 아, 나이스. 사진 죽여. 그냥 가. 아, 제일 밑에구나. 요 위에 분? 저기죠? 이거는 금방 찾네. 제일 쉽다고요, 여기가? 아, 나이스.
저 조그만 거 어떻게 타고 올라가? 겁나 빡세네. 저 녀석 보면 무서워. 무서워, 왠지 올라가면. 오, 이거 먹고 가는구나. 근데 뭐가 없어 보여요. 오케이, 때리는 타이밍은 알겠어. 안 돼. 무서워. 아, 한대 남았는데. 근데 이제 패턴 알았으니까. 에이, 저건 어쩔 수 없어. 아, 나. 오. 2대2대2? 안 돼. 아, 한대 남았어. 안 돼. 여기서 많이 맞네. 초반에.
않아. 또 2대2야. 진짜 저 하나를 못 피하겠어. 아, 나이씨. 망했다, 이번 거. 하, 진짜, 씨. 진짜 지금. 욕 나오는 거 참고 있어요, 나. 너무 가까이 붙었다. 공략 있어도 피지컬이야? 탑 없잖아 결국. 아 나이씨. 저게 네 번이구나. 알았어. 일단 그건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아이, 저거 쏘기 전에 해야 되는데. 3대3이네? 하나, 둘, 셋, 넷. 또 2대2야. 죽겠다. 하나, 둘, 셋, 넷. 아, 나. 한 대 남았다. 1대1이다. 아이씨. 셋, 넷. 아이씨. 둘, 셋, 넷. 꼭 이거 맞고 가야 되나?
아이씨. 저기 네 발을 쏘고 나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면 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됐어. 아니, 그 보라색 비. 얘는 어쩔 수 없이 한 대 맞아야 돼. 정해져 있다고? 아이씨. 가만히 있어봐 이제. 오, 이제 됐어. 하나, 둘, 셋, 넷. 아, 1대2인데? 아, 나이씨.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번 거 이번 죽을게요. 그러니까 구스 색깔은 알겠는데 그 보라색 네 번 쏘잖아요. 그 네 번 쏜 다음에 아까 왼쪽 했는데도 오른쪽으로 막 오른쪽 했는데도 막 왼쪽으로 하고 그런다니까. 거봐, 또 왼쪽으로 온다니까, 이게. 아, 진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잠깐만. 지금 라이프 하나밖에 없어. 아이씨. 죽겠다. 아이씨. 저러니까 욕 나오지.
진짜. 아이씨. 이런 옌병씨. 또 거기부터 해야 되잖아. 진짜 돌겠다. 아니, 내가 레이미 1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깬 적은 없거든요? 지금 일단 얘 깨는 것부터. 아, 진짜.
아, 이게 올라가는 패턴은 알겠는데, 잠깐만. 죽겠는데? 저거를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씨. 이미 늦었어요, 거기 얘기하긴. 아, 진짜. 아이 진짜.
아, 진짜. 존나 얻어맞고 있네, 씨. 보이겠네 진짜. 잠깐만. 근데 문제는 저 방향을 내가 저 보스까지 가서 못 외울 거란 말이야. 제인장, 그게 문제지. 아니야, 지금 그거 보스 영상 보고 있어요. 최종 보스 영상. 어쨌든 아니 패턴은 똑같은데 문제는 저 패턴을 내가 다음 스테이지 하고 간 다음에 기억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근데 솔직히 쩌른 상황에서 기억을 하겠어요? 그 메모장에 적는 게 더 어렵겠다. 그 글씨를 보는 게 더 힘들어. 글씨 볼 틈 없을 것 같은데. 적은 글씨 보다가 틀릴걸요? 어쨌든 you
아이 진짜 여기 피 엄청 아 진짜 아나 아나 잠깐만요. 한번 연구 보고 한 번은 못 피했네. 애매하다.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번개 때는 걔도 좀 짧거든요. 이번 번개는 길어가지고 헬리콥터 빨리 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번개 점프 당연히 그 번개 점프 때 그걸 낮게 점프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야? 일단 부딪혀. 아, 저거 한 번에 못 맞추면 저 몹이 나와버려가지고 그게 힘들어요. 안 와. 저거를 못 피하겠어. 둘, 셋, 넷, 한 대. 자, 이제 웬만하면 깨겠지. 지금 HP가 얼마나 나왔는데. 아이씨. 마지막 이거 고비긴 했다. 돌아오겠다고? 글쎄요. 자, 어쨌든 일반적인 엔딩은 보긴 했어요. 보너스죠? 지금 프로톤의 힘을 받아가지고 보너스를 최대한 먹어놓는 거야. 나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모기. 자,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엔딩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You saved the world. 그쵸? 이게 노멀 엔딩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노멀 엔딩. 레이맨 리뎀션이었고요. 글쎄요. 네, 팬 게임이고요. 리만이 이 핀란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역시 이벤트 샷들 나오죠. 뭐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 참 근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 뭔가 만든 거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 뭐시냐 레이맨 1이라는 게임을 레이맨 시리즈를 23년째 했던 저로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피지컬이에요. 아 맞아요, 디자이너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그 디자이너도 제가 몇 개 스테이지 해보긴 해봤는데 어쨌든 겁나 어렵긴 어려워요. 참 진짜 개고생고생 개고생. 아휴, You have saved the world. New items unlocked in the shop. 그리고 일렉툰을 전부 다 구출했기 때문에 보너스 레벨도 오픈됐죠. 자, 이거 다크레거시 오픈하려면 그 전제가 그건가봐요. 그 스토리 엔딩 더하기 일렉툰 모두 구출, 감옥을 모두 열어야 그 뭐냐 감옥을 모두 열어야지 그 열리나 보네요. 어쨌든 샵에 새로운 게 열렸으니까 한번 뭐 구경은 가볼까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시간대라서 제가 다크레거스를 지금 할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안 할 거고 오늘은 안 할 거고 그 조금 쉬었다 가려고요. 어쨌든 여기 엔딩을 보고 평화를 찾았다는 거. 그리고 아, 여기 아니지. 자, 여기서 원래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플레이토피아. 근데 여기 플레이토피아는 여기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게 이것도 되게 꼼수 못쓰게 하려고 여기 깨야지 갈 수 있게 놨더라? 여기 체스마스터 깨야지 갈 수 있죠? 참 이것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또 그 꼼수 못쓰게 빨리 못가게 만든 게 여기서 바로 못 내려가게 이거 있어야지 여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파워 얻어서 갈 수 그 새로운 거 얻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만든 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요. 파이널 쇼다운을
원래 이 자리가 그 그냥 뭐 세이브 자리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 그 애니 퍼센트 할 때 미스터 삭스 안 하잖아요. 얘 하게끔 시킨 거야. 참 되게 머리 잘 썼죠. 어. 자, 그래서 여기 다클레거시는 감옥은 없고요. 여긴 감옥은 없고 어차피 스토리는 엔딩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고 일단 지금 시간이라 네. 그리고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노가다 틱 노가다 조금 돌리다가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토리 엔딩은 여기까지니까 네, 녹화 여기서 끊을게요.